안녕하세요. 혹시 양파 많이 있으세요? 많이 없더라도 마트에 가서 혹시 양파 사오면 요즘 장마철이어서 막 빨리 썩기도 하고 장마철 아니어도 얘가 싹 나고 계속 곰팡이 피고 물러지기 십상인데요. 오늘 제가 양파를 껍질하고 양파 뿌리까지 다 활용을 해가지고 아주 건강하고 두고두고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오늘은 이제 껍질하고 요 뿌리까지 다 같이 사용을 할 거여서 깨끗하게 씻어 줄게요. 왜 일부러 양파 껍질만 벗겨 가지고 말리기도 하잖아요, 그지? 그럼 오늘은 제가 몽땅 사거리 다 사용을 해서 드시는 방법 알려줄게요. 저는 텃밭에 약을 안 치고 농사를 지은 거라서 깨끗하게 씻기만 하면 되는데, 이웃님들은 혹시 마트에서 찾는 거는 또 농약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식초물에 좀 담궈 놓고 또 흙도 밑으로 쭉 빠지게 좀 담궈 놓았다가 하세요. 깨끗하게 이제 씻어 가지고 건졌습니다. 오늘 거는 물기를 굳이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저는 맨날 이제 물기를 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는데 오늘은 물기 안 빼고 그대로 바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줍니다. 마늘보다 양파를 사놓으면 더잘 물러지고 막 곰팡이 피고 막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양파를 많이 먹으면 몸에 좋다고는 하는데, 외국 사람들은 보면은 저희 아는 지인이 그러는데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고기, 특히 고기 먹을 때 양파를 손에 쥐고 계속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 외국 사람들 보면은 그게 좀 날씬하더라 아닙니까, 그지? 양파가 날씬하게도 해주고 몸속에 피를 깨끗하게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다 자른 것을요 믹서기에 담아줍니다. 네, 저는 오늘 양파 3kg 했습니다. 무게 3kg입니다. 모두 다 갈아줍니다. 처음에 갈 때는 물을 좀 넣고 갈으세요. 네, 두 번째부터는 요 가라앉은 물을 가지고 절반 정도 그릇에 따라내고요. 절반 남았는 물로 양파를 넣어가지고 마저 갈아줍니다. 다 갈은 것을 솥에 부어 놓고요. 물을 4리터 정도 잡아줍니다. 그리고 엿기름. 저는 분말이 있어가지고 분말로 하는데 없으시면 그냥 일단 엿기름이면 됩니다. 엿기름 500g. 물 2리터도 부을게요. 4리터. 네, 요래 잘 풀어갖고 잠시 두었다가 사용할게요. 입자가 굵은 것을 좀 치대가지고 물만 사용합니다. 요거는 제가 가루여서 그대로 사용할게요. 밥통에 양파 갈았는 데다가 엿기름 물을 4리터 부어줍니다. 저는 요게 15인용 밥솥입니다. 잘 섞어가지고 오늘 뭘할 거냐 하면은요, 바로 양파 효소를 만들 거예요. 여기다가 한국 쌀알 누룩을 500g 부어줍니다. 제가 요즘 단호박 효소랑 쌀 요거트랑 이런 거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 영상을 많이 올리잖아요. 그래서 집에 요거 누룩 있으신 분 사가지고 냉장고 있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영상을 자꾸 올려드립니다. 여러 가지 활용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? 샀는데, 그지? 양파가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은 저는 매워가지고 그러고 먹고 나면 입에 냄새도 나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양파 엑기스, 양파 왜그 짜서 박스로 파는 데 있잖아요. 그거를 또 몸에 또 피가 맑아진다고 해가지고 먹으면은 그것도 안 먹고 자꾸 막 버리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양파 효소를 만들어서 먹으니까
매운맛도 안 나고 너무 자연적인 맛에 맛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보온으로 해가지고 뚜껑 열어놓고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두시면 됩니다.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하셔야 됩니다.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. 8시간 돼서 한번 먹어보고, 아, 단맛이 조금 부족하다, 이래 싶으면은 9시간, 10시간 정도 두면은 단맛이 거의 올라오면은 코드를 꼭 뽑으셔야 됩니다. 계속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. 계속 발효가 되어도 되는데, 맛이 떨어져요. 맛이 없어집니다. 드시는 데는 상관없는데. 요게 양파에서 단맛이 나와가지고, 맵지도 않은 것이 은은하게 달면서, 뭐 어떤 맛이라고 해야 되나? 일단 해서 드셔보세요. 너무 맛있습니다.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단호박도 만들어서 드셨는데, 단맛이 거의 안 나면서 달면서 맛있다고, 소화가 잘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안 그래도 양파도 몸에 좋은데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먹으면 더 좋겠죠. 발효 음식이 몸에 좋은 것들 다들 알고 계신다 맞지? 밥통을 꺼내가지고 걸러셔야 됩니다. 이거 죽 같은 거 그냥 퍼먹을 순 없으니까. 이렇게 입자가 작은 망에다가 걸러셔도 되고, 아니면 뭐 보자기 있잖아요. 짜는데. 거기 넣어가지고 짜서 드셔도 됩니다. 발효식품을 이렇게 해서 드시면 첫째로는 소화가 잘 돼요. 소화가 잘 되고, 소화가 잘 되면은 모든 몸 컨디션이 다 좋아지더라고요. 저는 소화가 일단 안 되면 못 먹잖아요. 못 먹으면 못 삽니다. 그러면 못 먹고 못 사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. 꽉 막혀가지고. 음식물이 위장에 내려갔을 때 발효를 잘 시켜가지고 얘를 변으로 내보내야 되는데, 발효를 못 시키면 위장에서 썩어가지고 그게 부패가 돼가지고 병이 된다고 해요. 저는 요리를 하면서 살이 5kg나 쪄가지고 소화가 너무 안 돼서 병원 갔더만, 내장 지방이 위를 눌러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게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내장 지방을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장 지방 빼는 데는 또 양파가 좋잖아요. 양파는 그냥 먹으니까 맵죠. 예. 또 사놓으면 썩죠. 이래가지고 발효로 이렇게 만들어서 마시면은 너무 좋아요. 맛도 있고요. 또 양파도 많이 소비시킬 수 있고요. 저한테는 딱 맞는 음료인 것 같아요. 피도 맑게 해주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고. 보관하는 방법은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 3개월, 김치 냉장고에 가만히 두면 6개월, 냉동실에 넣으면 한 1년 정도 갑니다. 지금 한 5리터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보관하는 방법은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 3개월, 김치 냉장고에 가만히 두면 6개월, 냉동실에 넣으면 한 1년 정도 갑니다. 지금 한 5리터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화황산 산성 누룩을 자꾸 보여드리니까 그하고 뭐 되나? 왜 자꾸 올리는데? 이러면서 불편해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. 제가 먹어보고 소화가 잘 되고 또 이웃님들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제가 집에 또 사놓은 거또 버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자꾸 이제 비슷한 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.